근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난 지금 우리가 녹음실에 와 있다는 것 자체도 약간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원래 사실 좀 단발성 이렇게 이벤트로 그렇죠. 밴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곡 녹음까지 신곡 녹음이야 드디어. 아, 네, 우리 근데 약간 네. 창단식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단식인데 진짜로 이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렇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누가 하면 뭐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왜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은 막 하려도 정말 안 되는 일이었는데 맞아. 어떤 일은 뭔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냥 툭 하면 이렇게 촉촉촉촉 되잖아. 맞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곡도 금방 나오고 어떻게 지금 녹음실에 가사도 금방 그러니까 나오고. 녹음실에 어떻게 왔는지 지금 실감도 그러니까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라. 그러니까요. 그 왜냐면 이게 뭐 어떤 올 때는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 두 분 아니 완전지가 아니 오빠하고 재훈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좀 가능한 때문에 거죠. 이게 다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뭔지 모르게 이상하게 공연도 같이 다시 또 하게 되고 이러면서 뭔가 한꺼번에 랑 밀려왔잖아. 그게 바로 이제 밴드의 매직인 거지. 밴드의 매직. 아니 그 내시경 밴드가 일단 그 행사에서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나도 전화 받고 나는 무조건 콜했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 맞아. 너무 재밌어. 저도. 나는 솔직히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몰랐었거든. 진짜로. 우리가 처음 공연 마치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때 이제 뒤풀이 할 때는 이거 뭐 또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그래서 이제 서울 공연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공연을 가는 그런 그리고 다. 녹음을 하게 됐고 그리고 녹음 곡에 대해서 말이죠. 이 가사가 저번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 주장하신 예, 그대로 예, 우리 그렇죠. 각 멤버들이 막 던진 단어들 지금 이게 증거죠. 각자 던진 단어들을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거의 된 지금 거예요. 반영을 시켰어요. 맞아. 이 부분이 아마 우리 도균 씨가 얘기했던 I'm having fun, 뭐 wanna have some 그렇죠. 뭐 얘기하셨고. 예. 사랑을 찾다 소파에서 자서 이게 내가 제 생각에 광규 아니면 제가 또 소파는 접니다. 도균이 혈색이 좋아도 아마 광규 씨가 했던 예, 거. 예, 제가 한 말인. 소파에서 자서는 재훈이가 한 거 아닙니까? 그날 뭐 소파에서 잤다고 뭐 그 얘기를 했던 거. 뭐 그냥 예, 그냥 막 그렇죠. 뭐 오래된 틀을 깼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들 던진 거를 그때 손을 잡았어야는 광규 오빠. 누구 손을? 누구 손을? 내가. 네. 어. 누가 손을 잡았어? 다리를 아, 영도다리. 영도다리. 아, 손을 잡았어요. 아, 영도다리. 그게 그거였구나. 아, 영도다리. 고등학교 때. 가사예요? 옛날 얘기구나. 이게 가사예요? 그래서 그게 가사가 됐어요, 오빠. 이게 이렇게 보면 완전히 무슨 저기 사이코. 아니, 그거를 지금 다 합치고 합쳐서 근데 이게 연결이 다 되더라고. 완성본 가사가 이거를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깜짝 뭐 상추가 좋아. 한번 제작자분과 우리 저 매니저분도 한번 보시고. 그럼 도균 형이 한번 읽어주세요. 어? 가사. 그래 한번 읽어봐요. 어. 네. Oh baby, 그대는 몰라. Oh honey, 나의 마음은 언제나 S A T U R. 토요일은 나이트. 토요일은 나이트. 나의 배터린 항상 부족해. 사람을 찾다 소파에서 잤어. DK는 혈색이 좋았어. 여기서 DK가 도균 형이네. 도균 형. 약간 그때 그게. 넌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I'm just having fun. This is how I dance. This is sounds like dance. This is how I dance. This is sounds like dance for you, baby. This is how I dance. 어떻게 보면 약간 뭔지 모를 막 철학적인 느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은 없잖아요. 아 오빠 있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엄청나게 거. 있는 거예요. 엄청난 철학이 우리의 내공이 다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삶의 지장 그리고 이 새벽 4시가 되면은 다른 곳으로 가 요 부분은 네. 그 도유 씨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여 부분은 이제 어디 가시는데요? 본인의 아니 집에 가야죠 이제 새벽에. 다른 곳이라면서. 그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다가 네. 집으로 딴 게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지. 아니 잠깐 여기 보고 있죠. 어디로 가기를 원하든 따라가 줄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가려는데 네. 집에 가려는데 재원이 뭐 3차 가겠다 그러면 거기 따라. 제가요? 저 2시 전에 무조건 들어가요. 4시까지 못 있어요. 아, 그럼 집에 가. 4시가 되면 어떻게든 집에 가야 돼. 아 이제 영동대교 아래에서 진짜 엄청 가지고. 너무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네. 내가 이제 그 차 대는 주차장이 있는데 네. 이제 곧 바로 그 위에 집이 있어가지고 네. 그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내가 이제 자주 마주쳤어요. 새벽 4시가 되면 집에 가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실제 오빠? 네. 진짜로. 실제로 자주 편의점에서 자주 만나시는데 같은 동네 주민이라서 저는 이제 물하고 이렇게 뭐 편의점도 만나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갈 때 나하고 자주 만났어요. 뜻밖의 자주 만나요. 굉장히. 나는 그 두 분이 그냥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건강도 좀 챙겨주고. 농담이에요. 아 그리고 네. 뭐 저기 오늘 또 우리 그 김한선 제작님 제작자님께서 브라스는 좀 제대로 된 팀을 써야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국내 최고의 또 브라스 팀. 예. 컴온 컴온 그라운드 팀 맞죠? 예. 아, 브라스 세션까지 했는데. 그렇죠. 이 노래는 브라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들어와가지고. 아까 얘기를 하다가 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녹음 참 오래 했잖아요. 근데 브라스 진짜 브라스 녹음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아, 저 오빠 오빠 음악 인생에 처음이에요. 죄송한데 저기 브라스가 나팔. 아, 나팔. 아, 예. 빠라바바바바. 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근데 항상 하고는 오케이. 싶어 하는데 왠지 그 맞는 곡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난 발라드에 쓸 데가 별로 없어. 하긴 아, 그 발라드에 잘 발라드는 주로 현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브라스를 써도 색스폰 정도 그치, 한 솔로 네, 그렇게는 해봤는데 쭉쭉쭉. 어, 커먼 그라운드. 맞아.